돌아올 땜추. 어, 이거 누구야? 나. 말 걸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네. 아, 이 새끼 뭐야. 얘들아, 나 들어왔어. 어? 왜 고양이 소리가 나? 어, 어! 얘들아! 어? 뭐야, 얘. 어, 나 최승현 나랑 왜 똑같아? 커플머리 했네? 야, 어떻게 이렇게 했지? 아, 기분 나빠. 나도 핑크색으로만 도배했는데, 너도 초록색으로만 도배했네. 야, 가을인데 가을을 삭제해야지. 아, 웃겨. 난 가을 잡초야. 아니야, 난 우리가 지금... 친구인 이유가 이런 거야. 말 안 해도 웃기네. 통하잖아. 개웃기네. 지금 나 지금 되게 엄청 열심히 고민하면서 만든 건데. 다들 빨리 상하야 해진다 벌써. 어. 아 웃겨. 여기서 잘 수 있나 근데? 너네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이거 새벽 2시까지 일해야 돼. 아니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우리가 나도 에너지가 없어. 힘이 있어야 일을 하죠. 밥도 안 주고 일을 하라 그래. 상한 언제 와? 접속 중. 접속 중이다. 아직 또? 오. 여기는 들어가 있어. 이거 들어가 있는 거 계속. 얘들아 자야 된대 이제. 2시다. 어? 안 돼, 침대 못 갔어. 그럼 너 죽어? 파파들이 도도가 예인인가 뭐 기절했대. 파파들이 도도는 뭐야? 도도레는 이미 몰라, 너? 도레미 못 봤어? 도레미 나이지. 어? 상아 들어간 거야? 상아는 침대에도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아, 웃겨. 아니 이거 어떻게 방금 상아 다시 어딨어? 여행을 돌아왔어. 약간 이거 상아야? 여기가 상아 집이네. 편지 왔다. 야 해변으로 아... 방문해 달래. 멜리가 물도 일단... 줄래? 야 상아야 너 씨앗 들어 있지? 씨앗들 다 끊고 가자. 어? 나 해변 왔어. 뭐야? 썰풀하네? 그니까 썰풀 저 왜 저러지? 썰풀 뭐야 이거 널.. 어차피 퀘스트는 각자 아니야? 저도 같이 가야지. 얘들아 해변 가자. 씨앗 심고 가자며. 어 빨리 심어. 여기 빠르다. 여기에다 심으면 돼. 이것도 피지컬 게임인가? 다 피지컬이래. 이게 피지컬 게임이라고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럴 수 있겠다. 뭐 엄청 피지컬 게임인데? 아 이거 상아야 이제 와봐. 이제 가자. 라인 안 맞는 거 열받는데? 나만 따라와. 꽃도 딸 수 있다. 아니 승현이랑 나랑 맞춘 거 아닌데 이거. 옷도 똑같네? 짜증나네. 웃기지. 아 여기구나? 약간 이런 미니게임 스타일로 하는. 오 낚시하고 있네? 난 지금 경력직이야. 나 한 요즘에 3일 동안 이 낚시만 했거든? 좀 귀여운데? 느낌표 뜨자마자 딱 누르고 뭔가 탈진했어. 느낌표 뜨자마자 누르고 이 초록색과랑 이 생선이랑 맞춰. 얘 움직임을 따라가. 어 씨 개 어려운데 이거? 휴. 우리 주점 가자. 얘들아 가서 맥주 한잔 하자. 그래. 샐러드 두 개 먹을 수 있겠다 얘나. 나 아까 낚시한 거 그냥 먹으려고. 완전 찔끔. 빵 하나 사 먹어. 그럴까?
주점이 어딨어? 예은아 이거 봐. 아니 야 누가 또 돈 썼는데? 260원 떠들었어. 상아 너도 와서 빵 하나 사. 빵 하나 얘들아 먹자. 빵 하나씩 사면 돼. 빵 먹자. 우클릭하면은 빵을 먹을까요? 이거 나오거든? 예 누르면. 오 맛있어. 샘피나 너도 빵 사서 이미 샀는데. 완전 취미 게임. 얘들아 근데 우리 집에 가야 되지 않아? 어 얘들아 집에 가자. 야 길바닥에서 지금 기절하게 생겼는데? 기절 안 해.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야 왼쪽 왼쪽. 여기 낚시터에서 한 12시 반에는 출발해야 집에 2시 전에 잘 수 있거든? 너 완전 고인물이네. 다들 집 들어가시고요. 집에 가서 누우세요. 어 쿨쿨쿨. 진짜 고양이야? 앙금은 상아 고양이 같은. 진짜? 앙금은 상아가 고양이 소리를 낸 거라고? 아니 무릎 위에 치리가 있댔어. 어 깜짝이야. 어 여깄네. 야 나 탈진할 것 같다는데. 어 거기 딱 있어봐. 딱이? 나 이미 탈진했어. 얘들아 내가 파 나눠줄게. 파케 왔거든. 왕 파 먹어. 위에 또 있어. 존맛 팔라는데? 먹지 말고? 왜요? 행구들이 엄청 지금 어. 막 화내고 있어? 훈수가 지금 말도 못해. 아, 그걸 왜 먹어요? 그거 팔아야 되는데 막 이래? 지금 막 가슴 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그러면 우리 생선을 열심히 잡아서 팔자. 그럼 되잖아. 우리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래. 우리 어제 빵 호화스럽게 하나씩 다 사먹었더니. 아 물 좀 떠올게요. 어? 상아 잘했어. 아 뭐야 낚시 개 어려운데? 야 낚시가 안 돼. 야 낚시가 제일 쉬운 파트야. 와 이런 거 맞아? 안 되지? 승윤아 나 지금 열심히 낚시하고 있어. 너 진짜 낚시하는. 어 나 에너지 꽉 찼어. 침대 누워 있었더니 대박. 아 그래. 야, 에너지 없으면 침대 누워 있어 알아. 오 잡았다. 승윤아 맞아? 그리고 누가 막 도구를 이렇게 막 넣어. 후 피라미? 피라미도 먹어야겠다. 나 옛날에 이거 낚시 진짜 못했는데. 아니 낚시를 하면 뭐해 다 처먹는데?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네. 왜 하는 거야? 그냥 침대에서 좀 쉬다가 해. 너무 어렵다. 현대나 그렇지? 유일하게 회사 생활 하는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효율이 떨어져? 야, 여기에서라도 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살아보자. 오! 뭔가 큰 거 잡았나? 뭐야 씨. 어? 야 별표 떴어. 오 그거 비싼 거야. 팔아야 돼. 먹지마 먹지마.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자? 내가 새벽 2시 전에 자지 말라고 했지. 아, 못 눌렀어 잘못. 누가 이렇게 일찍 자래. 어? 이제 들어오세요 여러분. 아 네. 어 저 전원 아깠어요. 생선 팔고 들어오셔야 돼. 내일 우리 배부르게 저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낚시도 랜섰고. 오 낚시로 돈 많이 벌었는데? 야, 좀 팔았다. 야 낚시 좀 했다. 그래 다시 본전은 찾았거든. 그럼 이제 맥주 사러 가? 아니 이거 다 바닥 뽑아다가 저기다 심자. 저 이제 철 들었어요. 바닥 하고 있을게. 바닥 바꾸지 않을 거예요. 야 우리 낚시 이지모도 깔면 안 돼? 그럴까? 너무 어려워? 어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너네를 위해서 깔게. 근데 그런 거 어디서 깔아요? 다 같이 깔아야 돼? 친구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 어? 스터디밸리 누님이 평가 남긴 게 있네? 뭐 그러지? 누님이 스타디밸리 고인물일 줄이야.
어, 그럼 무님 초대하자. 무님 초대해야겠는데? 그럼 한 명 나가야지. 그 모두 깔면 되지. 승현이가 나가면 되지. 승현이가 어떻게 나가니? 야, 상아가 지금 약간 흥미를 좀 잃은 것 같거든. 상아 빨리 재밌게 해줘. 야, 이, 낚시 모드를 깔면 돼. 낚시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힘든 거지. 그런 거 안 되지 않아? 쟤 뭔데 와서 말 걸어? 쟤 왜야? 쟤 뭐야? 야, 너 뭐야? 좋은 사람이야. 조심하자. 거리 지키자. 하루 단위로 저장이 돼서 하루 지나고 끄는 거 추천한대. 일단 오늘 하루까지는 그냥 하고 내일 한번 낚시 모드를 깔아볼게. 오케이? 그래. 아니 그 초록색 발을 어떻게 잘 맞춰? 그래서 그 누르거나 넣거나 하면서 밀당을 하는 거지 물고기랑. 너무 보여. 나 이때까지 한마디 잡았다. 그럴 수 있지. 개빡도는데 지금. 야. 야. 야, 저 진심이다. 야, 얘들아 미리 잘까? 우리 좀 일찍 잘까 오늘? 이 약물었는데. 녹색 발을 물었으면 물었지. 녹색 발을 왜 맞춰야 돼 도대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죠. 밀당 개쩌네 진짜. 그게 게임이야. 이거 힐링 게임 맞지? 얘들아 자자. 가자 승빈아. 예연아 가자. 어 여기 내 썸남 나온다. 헤이. 썸남 개 싸가지 없던데? 그니까. 그 새끼 뭐야? 너 그런 남자 만나지 마. 야. 네가 아까워. 걔는 전혀 야,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너 혼자만 훨씬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알어? 야 그리고 너는 생선 팔고 자는 거지? 생선을 잡아야 팔지. 얘들아 잠깐 껐다가 잠깐만 껐다가 다시 켤게. 제발 대기를. 됐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물 좋은 양평농장. 상아야 우리 뭐가 자랐거든. 어 고양이 있어. 있어봐. 고양이? 여기 고양이 보여? 네. 고양이 어디 있어? 고양이 여기 있는데 내 화면에 있는데. 네 농장 입구 앞에 앉아 있는 걸 봤어. 갈 곳이 없나 봐. 불쌍한 것. 아, 제 퀘스트인가 봐. 그냥 안 보이는. 여기가 마음에 드나 봐. 있지. 응. 네 고양이를 입양할까요? 아니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들어가. 이름을 정해달래. 서로케로 하자. 형이 이렇게라도 함께 해야지. 내가 한번 낚시해볼게. 적용 안 된 것 같은데? 어, 적용 됐네. 된 거야? 됐어? 그냥 아래에서만 노는데? 그런 거야? 이게 적용된 건가? 막 바닥에서만 노는데 이게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그 바닥에서만 노는 물고기가 따로 있거든. 몇 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헷갈리는 거. 어 바닥에서만 있어. 어? 그럼 된 거네. 와 세상에. 야 근데, 다시. 근데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는데. 존나 웃겨. 야 어렵게 해. 그럼 너는 모두 다시 뽑아. 어려우면 어렵다고 난리. 쉬우면 쉽다 난리. 옆에 누구냐고요? 이 동네 낚시터에 자주 오시는 아저씨분. 예. NPC. 자리도 많은데 자꾸 제 옆자리에서 낚시하시더라고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왔거든요. 야 낚싯대가 엉켜.
줘봐. 쟤 나무로 때릴라 그러네. 어, 그래? 응. 완전 쉬웠어. 많이 잡아. 구리광석이 필요하네, 용광로 하려면. 금광 좀 가야겠다, 우리. 우리 내일 가자. 오늘은 이거 일단 잡고. 오늘은 낚시? 내일. 응. 금광? 네, 금광을 털러 가자고. 아, 고. 낚시 때 제일 좋은 거 하려면은 7,500원인데. 미쳤네? 한참 부족한데? 가방 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 각자. 가방? 가방 2,000원 아니야? 가방, 2,000원. 가방 예은이 사? 난 빈손으로 다니면 되니까. 햄카페 철 들었어요, 여러분. 이미지 관리하려고요, 이제. 그동안 너무 쓰레기 같이 살아가지고. 햄상구들 착취하고, 허참인 착취하고. 듣고 계시죠? 허참인. 엄마 햄주부가 나 개울 거야. 콧물 똥물로 일군 스타디밸리. 다 옛날 일이지 뭐. 어, 퇴근해야겠다. 어우, 12시네. 야. 레벨업! 야. 너무 많이 벌었다. 오, 야, 우리 부자인데? 그게, 5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니까. 물 잘 줘. 애들 물 주는 거 봐. 순삭. 광산이 어디야 근데? 아이고. 생일 연아 이거 도끼. 생일만 여기로 와야 돼. 그쪽이야? 여기 아닌가? 어, 여기다. 생현아, 여기로 와. 아, 여기야? 여기 안에가 광산이야. 상하야, 애들 이제 오겠다. 어, 그 사다리를 발견하면은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돼. 어, 그냥 바로 내려가? 어, 그냥 내려가. 일단 무조건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슬라임 있다, 야. 밑에까지 내려가면서 구리광석을 잘 모으면 좋거든? 저기 뭐 보석 같은 거 있다. 어? 야, 너네랑 하니까 진짜 빨리 내려온다. 진짜 일 빠르다. 네? 응,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너무 좋아. 야! 내가 찾았어! 얘들아 이쪽이다. 어? 야, 우리 탈진하겠는데? 그니까 12시다 지금. 몇 층이야? 18층? 야, 두 층만 뚫어봐 빨리. 우리 탈진하겠는데? 나라도 가야겠다. 얘들아, 즐거웠고 다음 생에 만나자. 야, 여기 찾았다. 어디? 들어가. 얘들아, 찾아. 나도 느려졌어. 가라. 집이다, 집. 가라. 야, 저 잠든 거 봐. 아, 우리 기절했다. 기절했다. 으이구, 잠을 침대에서 자야지, 이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 다 날라가는 건가? 아니, 안 날라가. 야, 500, 아빠한테 500골드 받았는데, 어제 실신해서 진료비 400골드 뺏겼다. 너네 이렇게 나가서 가서 먹지? 응? 피가 없어서. 야, 침대에 누우라고 했지. 아, 반장님 불량. 엄격하시다. 아, 이게. 야, 이것도 어려운데? 어? 그게 어렵다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상아야. 이게 어려운 아니겠는데? 지금 물었는데 못 닦았어. 응.
알렉스랑 친하지 않아서 침실에 들어갈 수 없대. 야, 너 벌써 꼬실라고 지금. 저 늑대 같은 애를 어떻게 하면 좋아? 누가 좀 묶거나. 야, 쌤인가 뭔가 하는 애보다 알렉스가 잘 생겼네. 너 얼빠구나. 저렇게까지 진짜. 솔직할 필요는 아니. 없는데. 어? 야, 저렇게 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데? 헐, 개귀엽네. 아, 비켜. 물고기는 상아야, 두 시간 넘었다. 두 시간 넘었다고? 너 이제 환불 못한다. 야, 이러고 오늘까지만 할 생각 하지 마라. 사용한 거 아니야? 칼 안 갖고 왔다. 곰찌마 사건 되는 거 아니야? 야, 벌레가 너무 많은데? 오늘 좀 실력이 늦었다. 얘들아, 난 너희의 촛불이 될게. 눈이 밝아. 그니까. 아니야, 어두워. 야, 여기 어두워, 얘들아. 혼비님. 내가 너희의 촛불이 되어줄게. 고맙지? 고맙습니다. 야, 알렉스가 나 꼬시는데? 넘어가지 마. 깜깜이야. 아니, 지가 공놀이 하자고 내가 하자고 했는데. 정신 차려.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 공놀이 하자고? 야, 둘이 싸우네. 근데 이 미친놈이 지가 팔 아프다고 그냥 가겠다는데? 삼각관계 모임. 함께 해라, 번영하라. 어? 하이. 맞아. 홍종자? 예은아 씨, 아 예은이 화장실 갔댔지. 씨앗 사? 컬리플라워 사야 돼. 컬리플라워? 샀어? 지금 사고 있는 거야? 어, 10개 샀는데 20개 살까? 그래. 야, 이 형 사는 거 콩도 사자. 여기가 더 비싸대. 콩도 사고, 감자도 사고. 멤버십을 사야 된대. 멤버십 어떻게 사요? 조자는 대기업이라 자본주의에 부역하는 꼴이 된다는데. 맞아, 조자 대기업이야. 근데 우리 사회가 조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이거 못 쓰는구나. 우리 같은 그래. 소비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밭을 맞게 사왔겠지? 아니? 아니? 되는 대로 샀어요. 그래. 너무 많은 걸 바르시네요. 인사를 안 해본 애들이 이래서 안 돼. 우리 신입인데. 아, 벌써 6시구나.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사람들은 테스트 그냥 아예 무시하고. 누가 방송 중에 어? 막 어? 세수하고 양치하고 누구야? 내 머리. 아 진짜 누구야? 이거 잠들기 전에 로그아웃 해버리면은 되는 거 아니야? 집에 못 갈 것 같다 이러면은 그냥 게임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잖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 어? 저장이 안 되나? 그날 나가면? 그 승현이만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저장이 안 돼? 너 들은 걸로 해줘. 바보? 맞아요. 내 운세가 안 좋네. 어? 야! 내일 마을 광장에서 달걀 축제가 열릴 거래. 야 달걀 축제 한대. 딱 달걀 축제 네? 보고 방송 끄면 되겠다. 그래? 낚시 오늘 나 바다 낚시 하러 간다. 혼자 할 때도 이렇게 바다? 해? 혼자 할 때는 더 빡세게 하는데? 어 그래? 야 이게 완전 싹퉁박.. 와 얘 싹퉁박한데 됐어? 넌 할 일이 없냐? 지도 할 일 없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중. 진심으로 마상 했나 본데? 빡겠네. 어, 대나무 막 이런 류의 게임이
내 스타일은 아닌데 예은이랑은 되게 잘 맞나 보다. 나는 근데 마크는 또 재밌어.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내가 한 명만 되거든. 얘들아 나 1800원 써도 돼? 재밌음이 너무 가볍고 진심이 아닌 것 같은. 내가 유리낙스 때 사서 아니 오늘 안에 한번 뽑아볼게. 딱 그 수준? 야 1800원이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만 믿어봐. 마크의 진심인 사람들에 그렇죠? 비하면 나는 나만 믿어. 간다? 그래 라이트 유저를 추가했다. 지금 맞지. 우리가 쓰는 게 대나무 막대야? 나한테 전부 다 판다. 야 누가 샀냐? 아니 야 돈 다 어디 갔어? 돈 어디 갔냐? 서미유 유리 낚싯대 사고 싶었는데 내가 죽을까? 네 이거 왜 근데 안 던져져? 서미유리 나도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애껴쩡 하는 서미유리만 기대했는데 어? 그 홀라당 돈을 이렇게 써요? 승현아 너가 이거 그럼 써? 아 어? 4천원 8천원 이렇게 있었는데 언제 900원이 됐대? 어? 승현아 너가 어, 너가 꺼졌어. 얘들아 나 렉 걸려서 꺼졌어. 꺼졌네? 얘들아 야 그래도 돈은 다시 돌아왔다. 미안하다. 나 아직 안 꺼졌는데? 아 그래? 곧 꺼질 곧 꺼질 거야. 아 얘들아 겜종하라는 신의 계시? 나 돈 쓰자마자 바로 렉 걸리기. 네가 돈 쓰지만 않았어도 다음에 하자. 그니까 다음에 이어서 할까? 응 그래. 어 또 게임 하고 싶은 날에 문자해. 재밌었다. 끊어. 재밌었다. 재밌었다. 어 여러분 오늘 짧게 스타주밸리를 해봤는데요. 낚시밖에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감기약 때문에 비몽사몽해서 좀 텐션이 오락가락 했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목을 따뜻하게 하세요. 코도 따뜻하게 하시고 배도 따뜻하게 하시고 엉덩이도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